안녕하십니까, 노루입니다. 자, 부산에 왔고요. 이곳은 소나무들이 쭉쭉 뻗어 있는 그런 곳입니다. 오늘은 임도를 한번 걸어 올라가다가요, 과연 무엇이 있을지 한번 천천히 버섯들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좋은 소나무들이죠. 좀 이따 뵙겠습니다. 고동 우산버섯이 이렇게 피어나고 있네요. 고동 우산버섯입니다. 용담꽃입니다. 예쁜 용담들이 이렇게 이제 피기 시작을 하네요. 머루가 지금 안에서 이거 가네요. 머루가 이렇게 이거 가고 있어요. 머루입니다. 아직 머루가 완전히 익질 않았는데요. 그래도 조금 맛보려고요. 먹어봐야죠, 머루를. 쌀이버섯도 종류가 상당히 많고요. 그 버섯 중에 쌀이버섯입니다. 다박쌀이버섯이라고요. 녀석은 한 요정도씩 밖에 안 납니다. 크지 않고 한 요정도씩 나오는 다박쌀이버섯입니다. 가능한 녀석입니다. 석이버섯 보세요. 아주 쓸만한 석이버섯들이 덕지덕지 붙어있네요. 여기서부터 저기까지 해서요. 저 위까지 지금 밤에요. 비가 왔어요. 비가 와가지고 깨지지도 않고 석이 따기가 딱 좋네요. 지금 석이 좀 따서 집에 가서 오늘 좀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낙엽들도 이렇게 걸려 있고요. 참. 먹을 만큼은 좀 가지고 있습니다. 줄래요? 아자자자. 여기도 작은 게 아니에요. 먹을 만해요. 크고. 자고 가면 집에 이게 뭘까요? 이게 뭘까요? 어디 보자. 개능이가 이 바위지대에 나네요. 바위 위에서. 쌀이버섯들 보세요. 커다란 쌀이버섯들이 이렇게 쭉 닿네요. 아이고, 큽니다. 큰 이런 쌀이들이요. 이렇게 아깝죠?
여기 큰 녀석들도 이제 보이기 시작합니다. 아, 상태 너무 좋습니다. 단단한 게 아주 최고의 상태예요, 지금 현재가. 여기도 보세요. 여기도 있고, 여기도 올라오고, 이쪽에도 있습니다. 누가 이미 어렸을 때 한번 채취해 가고, 그 주변에서 또 자라는 녀석이죠. 아, 이렇게 지금 박달나무가 보이고요. 박달나무에 이렇게 상암버섯이 하나 달려있네요. 이렇게. 아이, 참. 상암버섯 생각도 못했는데, 이렇게 상암이 달렸어요. 저기 커다란 전나이버섯이 주렁주렁 달려있네요. 커다랍니다. 여기 밑에도 이렇게 보면은 침엽수가 이거 전나무가 이렇게 부러져서 고사해 있습니다. 자, 황철 나무인데요. 잔나비 각종 버섯들이 이렇게 주렁주렁 달려있네요. 이렇게. 여기도 있고, 저 위에까지도 이렇게 달려있네요. 아이고, 참. 아이고, 아이고. 예, 부러지면서 고사한 나무입니다. 쌀이 버섯이 이렇게 줄을 지어 이렇게 쭉 나고 있습니다. 그쵸? 아이고, 줄을 지어서 자리버섯이 이렇게 쭉 나고 있습니다. 이것만 해도 몇 킬로인데, 필요하신 분들한테는 참 요긴하게 쓸 텐데 말입니다. 어린 황철 상암버섯들이 이렇게 자라나요? 부러진 나무에서요? 어린 황철 상암버섯들이네요. 벌나무가 자라네요. 벌나무가 자라면서 이렇게 벌나무가 부러져 버렸어요. 이렇게 벌나무가 부러졌고 벌나무에 이렇게 씨가 달려서 지금 자라고 있습니다. 식용 버섯인 두엄 먹물 버섯들이 이렇게 자라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지금 아래에서 이 바닥층에서 이렇게 올라오고 있습니다. 보시면 이렇게 들어 올라오고 있습니다. 자, 두엄 먹물 버섯들이 낙엽이 많은 곳에 가면 이렇게 낙엽을 뚫고 많이들 올라와 있죠. 절구 무당버섯입니다. 절구 무당버섯이라고요. 이렇게 생겼습니다. 뒷면은 미치광이 버섯입니다. 미치광이 버섯이에요. 정말 조심하셔야 돼요. 뽕나무 버섯 부치랑 뽕나무 버섯이랑 여러 가지 버섯들이랑 많이 헷갈리는 버섯이죠. 노란쌀의 버섯이고요. 노란쌀의 버섯이고 조리대밭에서 이렇게 조리대밭에서 이렇게 올라오네요. 이 녀석들이. 황철 상암버섯들이 이렇게 자라네요. 참. 황철나무입니다.
아카시 흰 구멍 버섯입니다. 아카시 흰 구멍 버섯이라고 합니다. 나무에서 이렇게 올라오는 겁니다. 갈색고리 갓버섯입니다. 갈색고리 갓버섯이고요. 아, 상당히 작은 버섯이에요. 보시면 어디 보자, 이렇게 작은 버섯입니다. 이렇게, 그쵸? 갈색고리 갓버섯이요. 이게 석이버섯이고요. 네, 목살에다가 이렇게 싸 먹을 겁니다. 석이버섯을 기름장에 찍어 먹으면 정말 맛있습니다.